안 되는 줄 알면서 시간을 되돌리려 해. 방 한 켠에 기대어. Hey yo, hey yo. Yep. 아, you know what? 제가 잘 이어줘. 어떤 표정 이어야 하죠? 제 컨셉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왕자님. 아, 왕. 한 눈에 알아봤죠. 보자마자. 네. 네, 좋죠. 자기 입술로 그렇게 말하기. 입술이 아니라 입으로. 입으로. 네. 입으로 그렇게 말. 자기.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. 자기 어필. 자기가 해야 돼. 역시. 네. 최고예요, 최고. 네. 쇼도 자기의 매력 어필 한 가지 한번 해봐요. 귀여운 거 섹시한 거 다 보여주면 돼. 하나 둘 셋. 응? 이제 섹시한 거. 섹시. 하나 둘 셋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켓. 자켓 촬영장에서는 계란을 꼭 먹어야 돼요. 왜? 왜 자켓 촬영할 때 계란 꼭 먹어야 돼? 있으니까? 야, 나 모니어 가겠다. 너 하나. 자, 빨리 봐봐. 괜히 막 카메라 앞에서 슬픈 표정 지으려고 하니까 괜히 또 오그라들고 막 그래요. 그냥 차라리 웃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네. 막 고뇌하고 아련함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네.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랬어요. 앞에 우지가 있었는데 우지보다 좀 더 잘한 것 같아요. 너무 민망해. 이제 오늘 우리 연기하면 진짜 나은 거 아니야? 잠깐만. 갑자기 내 머릿속에 웃음이 날 퍽 쳤어 이게 다. 잠깐만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. 예. 정말 만화에 나오는 것 같다. 맞습니다. 한 번 주시면 안 돼, 카메라. 뭐야 이거? 무슨 일이시죠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촬영 끝나서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. 좋습니다. 저랑 퇴근하시죠? 퇴근하죠. 아 이제 퇴근. 저 아까 인터뷰 덜 했는데 인터뷰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퇴근을 합니다. 기분이 어떠신지요? 아까 이거 이 인터뷰 아니었는데. 어떠신지요? 일단 예상 시간보다 빨리 끝나서 너무 좋고요. 그다음에 약간 진짜 잘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혹시, 모습을 보여주셨어요. 아까 세븐틴 민규 씨가 촬영한 걸 봤는데. 네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작가님께서 거의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. 만화 개짜가죠. 안녕하세요. 아네 무너크로 옷 갈아입고 무너크로. 네 맞습니다. 자 이제 촬영하러 가는 중인데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웃겨. 웃으면 안 돼. 아 너 왔어요. 너 왔어요. 아휴.
진짜 컨셉도 별로다.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. 성공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.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. 가슴 시리즈가 나오겠네 그냥. 어 뭐가 아파. 어? 눈썹? 뭐지? 자켓 촬영을 눈썹으로 하는 거야. 자켓 촬영은 눈썹? 아니 속눈썹을 하는 거야. 그래도 굉장히 그 멋있게 좀 촬영한 것 같습니다. 멋있었나요? 괜찮았죠 솔직히? 저 진짜 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찍으면서 느낀 게 우리 세븐틴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다 이렇게 잘 소화해낼 수 있구나. 그렇게 캐럿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누군가를 계속 만나 아하고 웃어봐도 테이블을 부어 위에 이렇게 신발력 있게 안녕히 계세요. See you in LA. 여러분요 지금 미국에서